네, 어제 저녁 전남 담양군의 한 주택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.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밤새 켜놓은 보일러가 고장나면서 불이 난 걸로 보입니다.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은 이한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시뻘건 불길이 건물 안에서 쉴 새 없이 피어오릅니다. 어제 저녁 6시 반쯤 전남 담양군의 한 주택 1층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. 이 불로 창고 내부와 농기계가 완전히 불에 타 소방서 추산 85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. 경찰은 창고 안에 있던 보일러가 고장나 불이 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창문 사이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릅니다. 어제 저녁 7시 반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건물 4층 사무실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8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. 경찰과 소방당국은 누군가 창고 안에 버린 담배꽁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어젯밤 9시쯤 경기도 이천의 한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. 이 불로 53살 남모 씨가 얼굴과 팔 등에 화상을 입고 아파트 내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,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. 경찰은 방에 켜놓은 촛불이 넘어지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어젯밤 11시 20분쯤에는 KTX 경부선 부산행 열차가 동대구역 인근에서 단전 문제로 1시간 넘게 멈춰서 양방향 열차 8대가 잇따라 지연돼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. SBS 이한석입니다.